한 동네에 살면서 매일 붙어 다니는 알렉스와 친구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고속도로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각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넓은 미국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별을 앞둔 하루 전날, 알 수 없는 신호가 그들의 휴대폰에 잡힙니다. So what do you think this is? 그들은 휴대폰 화면에 보이는 현상을 인터넷에 찾아보는데 화면에 나타난 것이 지도임을 알아챈 아이들. Dude, it's a map to the desert. Like I'm moving Saturday. 내일이면 이사를 떠나 볼 수 없는 친구들은 이사 가기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낼 겸 휴대폰에 나타난 의문의 신호를 알아내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합니다. Alright. I'm in. Yeah. Alright. So weird. No one's gonna be in these houses next week. We follow the map out in the middle of nowhere. It's the map. What was that? I don't know. Well, hold on. What did you see, dude? 휴대폰 속 지도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 조그마한 고처를 발견한 친구들. Why does it look all burnt? I don't know. Part of a satellite? It's a bomb! 그것은 갑자기 반응을 보이는데. You see that? It's a new map, but on my phone this time. 아이들의 휴대폰 화면에 또 다른 지도가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You think that's a road? 그때 그들이 있는 곳으로 정체 모를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Get down, get down. They're turning flashlight off. 아이들은 사람들을 피해 휴대폰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합니다. This is where the map says to go. 휴대폰은 남의 집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고 아이들은 창고 안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창고에 들어서자 갑자기 농기계 안에서 무언가 반응을 보이는데 창고 안을 헤집고 다닌 금속 조각은 아이들이 주워온 그것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무언가 움직임이 보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아이들의 물음에 반응을 보이는데 Are you a dude? Alright, here's how it goes. One beep is yes, two beeps are no. Are we in a barn? 스무 고개씩 질문으로 그것의 정체를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Do you eat humans? He's shaking. 먼지투성이인 쇳덩이 안에는 앙증맞은 로봇 모양의 외계 생명체가 있었죠. 우주에서 날아온 그것은 공격을 받아 지구로 불시착하면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I think he likes you. 아이들은 앙증맞은 외계 생명체에 에코란 이름을 붙여주며 에코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합니다. That's what we should call it. Echo. Your name is Echo. The crash hurt him worse than we thought. 아이들은 에코가 보내는 신호를 따라 필요한 금속 조각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그곳은 사람이 살고 있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Maybe we should just knock on the door. 아이들은 에코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버젓이 사람이 있는 집에 몰래 침입하고 맙니다. 하필 그곳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엠마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주인 없는 그녀의 방에서 금속 조각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녀의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What the? Oh, sorry. 결국 엠마에게 걸리고 만 아이들. Wait. Hey. 엠마는 에코의 존재를 알고 맙니다. 에코를 우주로 돌려보내는 여정에 결국 엠마도 함께하기로 합니다. 야밤에 식당에서 대책 회의를 하는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만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종업원의 신고에 의해 한 사내가 아이들 앞에 나타납니다. Sure, I'm doing some travel tonight. 그는 에코를 처음 발견한 곳에서부터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Let it go. 결국 에코를 빼앗아 사라지는 남자. 먼치는 다짜고짜 에코를 쫓아 트럭 안으로 몸을 던집니다. 아이들도 부랴부랴 먼치가 타고 떠난 차량을 쫓기 시작하는데
먼치를 따라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고속도로 공사로 위장한 공사 현장. 그곳에서 아이들은 먼치와 에코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역시 붙잡혀버리고 마는데, 그곳은 정부 시설로 고속도로 공사라는 거짓 계획을 둘러대고 사실은 마을에서 우주선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우주선을 찾아 날아오는 에코를 그들이 격주시킨 거였죠. 정부에서는 우주선과 에코를 지구의 위협으로 판단한 거였습니다. We are gonna follow this map. 그들은 아이들의 휴대폰에 표시된 신호를 추적해 에코의 나머지 조각들을 찾으려 합니다. 신호를 따라 고철 더미가 쌓여 있는 곳에 도착한 정부 사람들과 아이들. 그러나 격주당의 부상을 입었던 에코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스의 목소리에 반응을 보이는 에코. 정신을 차린 에코는 필요한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조각을 완성시킨 에코는 고철들을 이용해 어른들을 가로막고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도망쳐 나옵니다.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는 아이들. 앞뒤 안 가리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에코의 능력 덕분에 무사히 도망친 아이들의 휴대폰으로 또 다른 신호를 보내는 에코. 에코의 신호를 쫓아 도착한 곳은 아이들이 처음 출발했던 장소인 알렉스의 집 뒷마당이었습니다. Okay. This is where the map ends. 그러나 그곳엔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에코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데, 마을 땅속에 에코의 거대한 우주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That's it. That's why they want all our houses. 에코를 따라 땅속으로 향하는 알렉스. 그 안에서 우주선의 문을 발견합니다. 에코와 함께 우주선 내부로 들어온 알렉스는 중앙에 위치한 곳에 에코를 끼워 넣어 봅니다. 그러자 가동되기 시작하는 우주선. 에코는 짧지만 소중한 아이들과의 추억을 화면에 띄우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에코와 작별 인사를 마친 아이들은 떠나는 우주선을 빠져나와 밖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자 마을 곳곳에 묻혀있던 우주선의 조각들은 땅 밖으로 나와 맞춰지기 시작하며 거대한 우주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완성된 우주선은 에코의 고향을 향해 떠나갑니다. We did it, dude. We did it. Did no one just see the giant spaceship? 우주선을 본 몇몇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계획대로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이들 역시 마지막 밤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각자 다른 도시로 떠나 이별을 맞이합니다. I'm gonna miss you guys. 영화 에코는 화려한 CG나 신기한 외계인이 나오는 화려한 SF 장르의 영화는 아닙니다. 에코라는 외계 생명체를 매개체로 어린 시절 죽고 못 살던 친구들과 함께 간직한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점점 커가면서 잃었던 동심과 어릴 적 순수하게 같이 있어도 좋았던 어린 시절 친구와의 추억들, 별거 아닌 일에도 몇 날 며칠을 야단법석 떨던 그때 그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 여러분들은 해맑았던 어린 시절 같은 추억을 간직한 친구들과 아직도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떤 추억들이 있었나요? 이제는 사라진 그 시절 초등학교 앞 떡볶이가 그립네요.
불알 친구들의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들어준 귀여운 외계인 에코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었습니다. Bye. Guys, my phone just...